룬테라에는 지금까지 수도 없이 크고 작은 전쟁들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초월체들의 희생으로 공허를 막아냈던 공허 전쟁과 슈리마의 멸망이 불러온 타락한 초월체를 봉인하기 위한 다르킨 전쟁, 세상 자체를 멸망 코앞까지 몰고 갔던 룬 전쟁, 그리고 가장 최근으로 따지면 이 두 나라 간의 전쟁이 있겠죠. 마법을 깃든 땅을 향한 한 황제의 야유고로 시작된 일방적인 침공은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던 아름다운 땅을 피로 얼룩지게 만들었고, 그 속에서 살아가던 죄 없는 이들의 목숨을 빼앗았으며 수많은 전사들의 순고한 희생으로 겨우 끝을 맺게 되었지만, 한번 타오르기 시작한 불꽃은 심지가 꺼지지 않는 한 다시 살아나듯 고대부터 존재해온 신비의 땅을 향한 제국의 욕망은 전쟁이 남긴 상처와 분노를 집어삼키며 정복과 복종, 자유와 평화가 소용돌이치는 거대한 화염을 불러일으키려 하고 있으니 바로 최초의 땅 아이오니아와 힘의 제국 녹서스입니다. 아이오니아와 녹서스 둘 중에 더 강한 국가는 어디일까?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아이오니아와 녹서스의 전쟁은 무능하고 추악한 황제 보람 다크윌의 욕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죽음에 대해 광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그는 오직 자신만의 생명을 연장해줄 무언가를 찾기 위해 발로란 대륙 주변 국가들을 침공하며 과도한 정복 전쟁을 일으켰고, 녹서스의 피로 물든 깃발은 대륙 저 너머에 존재하는 최초의 땅, 고대의 마법이 잠들어있는 아이오니아까지 들이우게 되었죠. 오랫동안 평화를 누리던 아이오니아와 정복이 곧 역사였던 녹서스, 그것도 녹서스의 예고 없는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의 판도는 일방적이었습니다. 갑작스런 전쟁과 정치적인 요소로 아이오니아인들은 하나로 모이지 못했는데, 여기에 녹서스가 화학무기나 소년병 같은 비인도적인 극악무도한 방법까지 동원하며 전쟁보다는 학살이라 봐도 무방할 정도로 수많은 이들이 희생당했죠. 그러던 그때 아이오니아인들에게 기적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육의 중심지 플래시디엄에서 만 14세에 불과한 어린 소녀 잔 이렐리아가 녹서스의 사령관 제리코 소이엔을 상대로 녹서스군을 괴멸시킨 그 유명한 플래시디엄 전투의 무용담으로 희망을 얻은 아이오니아인들은 하나둘씩 뭉쳐서 반격을 시도했고, 거센 반격에 녹서스가 후퇴하며 참혹한 전쟁은 끝을 맺었죠. 그럼 아이오니아가 더 센 거 아님? 맞아, 녹서스가 후퇴했다며. 이 전쟁의 구도를 다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전쟁에서 두 국가가 서로 최고의 전력으로 붙었냐 라는 물음에는 정확하게 아니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녹서스는 다크힐 황제의 무리한 전쟁으로 사령관 제리코 스웨 을 비롯한 수많은 병사들의 피로가 극에 달한 상태였고, 이로 인해 아이오니아의 반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것이었죠. 물론 녹서스의 일방적인 침략으로 전열을 가다듬을 틈조차 없던 아이오니아가 더 불리한 것 아니냐, 녹서스가 후달리니까 소년병이나 화학무기 같은 비열한 방법 쓴 거 아니냐, 최상의 전력보다 이미 벌어진 결과가 더 중요하다는 주장도 타당하지만, 당시 아이오니아와의 전쟁은 우리가 아는 스웨인과 리븐을 제외하면 녹서스의 실력자 다리우스나 언데드 학살병기 사이온 같이 전력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들이 포함되지 않은 전쟁이었고, 녹서스가 자행한 비인도적인 전투 방식은 아이오니아 뿐만 아니라 수많은 녹서스 군인들마저 희생당한 아이러니한 결과를 불러일으켰다 보니, 앞으로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두 국가 간의 전쟁 구도를 과거 전쟁의 결과만으로 결정짓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녹서스가 이길 것 같음. 맞아, 사이온 하나만 출전했어도 그냥 발랐음. 현 녹서스의 전력을 따지면 정말 강력하다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아이오니아 전쟁 이후 고대 악마 라움의 힘을 얻은 스웨인 어웨이큰에서 이렐리아를 날려버려 많은 이들에게 사이다를 선사하고, 이후 아이오니아 챔피언들의 다굴방에도 굴하지 않는 최종병기 사이온, 레전드 오브 룬테라 시네마틱에서 압도적인 무력을 보여준 다리우스, 암살자 카타리나와 탈론, 사미라가 포함된 특수부대, 전쟁 영웅 클레드, 다르킨의 힘에서 파생 된 혈마법을 사용하는 블라디미르와 그가 속한 검은 장미단을 이끄는 흑망 르블랑이 다가올 무언가를 대비하기 위해 혈마법과 강령술로 생물병기나 악마 같은 강력한 존재까지 만들어내는 상황이라 전력으로 아이오니아를 침공한다면 막아내기 힘들 것이라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아이오니아에도 이들을 막아낼 존재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최초의 땅이라 불리는 아이오니아에는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은 초월적인 힘들이 고대부터 내려져 왔습니다. 카르마같이 고대부터 존재해온 영혼이 계승되는 경우도 있고, 신드라처럼 여러 세계에 간섭하여 파괴할 수 있는 위험을 가진 존재, 나아가 아이오니아에 깃든 자연과 영혼의 힘을 사용할 수도 있는 매우 강력한 존재들이 자라나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죠.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최초의 바스타야 샤이레이 힘에서 파생된 우주류 검술과 샤이레이의 힘을 물려받아 마법의 재능과 신체 능력이 뛰어난 바스타야 종족, 모든 세계의 본질을 관찰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쉔의 황혼의 힘, 풍년도에 따라 악몽의 악마 녹턴 그 이상의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제대 그림자 비급, 용의 영혼을 품은
수도승 리신, 영혼의 힘으로 악마를 멸할 수 있는 요네, 나아가 야스오의 바람의 검술, 이렐리아의 비단의 춤, 아칼리의 무술같이 고대의 마법과 무술이 결합되어 이계의 존재를 공격할 수 있는 기술들과 다르킨의 힘을 쓸 수 있는 케인, 폭풍의 힘을 사용하는 요들 케넨 같은 존재, 나아가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지라도 자연 그 자체에 속해 있는 아이번이나 릴리아 같은 신비의 존재까지 살고 있는 아이오니아이기에 만약 녹서스가 전군을 이끌고 쳐들어온다고 해도 절대로 밀리지 않는 오히려 더욱 강력한 존재들이 많다 판단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전력으로 싸우는 게 사실상 가능한 거임? 맞아, 실제로 그렇게 싸우는 전쟁이 몇이나 있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냥 국력 자체만 따진다면 비교하기 쉬울 수도 있겠지만 전쟁은 총 전력 간의 비교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닌 각 국가의 내부적인 정세나 문제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모든 요소를 대략적으로라도 종합하지 않는다면 정확한 결과, 유사한 결과를 도출해내기는 어렵죠. 그렇기에 더더욱 저는 녹서스보다는 아이오니아가 현실적으로 더 강해질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두 나라는 지금 당장 전쟁을 했을 때 전쟁을 패배로 이끌 수 있는 문제와 위험을 끌어안고 있습니다. 녹서스는 아무리 스웨인의 통치하기 시작하면서 정세가 안정되어 가고 있다 해도 무능한 황제 다크힐이 감행한 정복전쟁으로 국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 섣불리 다시 전쟁을 일으켰다가는 나라 자체가 무너질 위험이 있고, 아이오니아 역시 지역마다 이념이 다르고 각기 다른 자치체제를 가지고 있어 하나로 뭉치지 못해 너무나 쉽게 침공을 허용한 과거의 전쟁처럼 제대로 된 전쟁을 치르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죠. 그러나 아이오니아의 경우 과거 반격의 서막이었던 플래시디엄 전투의 영웅 이렐리아와 종교 지도자 카르마를 중심으로 점점 힘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제대의 그림자단이나 나보리 형제단 같이 급진적인 단체들과 체네 킹코우 결사단처럼 중립을 중시하는 보수적인 단체들마저 완벽하지는 않지만 암묵적인 합의점이 생기고 있는 것과 달리 녹서스는 스웨인의 트리파릭스와 르블랑의 검은 장비단의 대립이 계속되는 상황이고, 하다못해 각국이 품고 있는 잠재적인 위험을 따졌을 때마저 아이오니아는 신드라와 다르킨 같이 희생은 따르겠지만 충분히 막아낼 수 있는 반면, 녹서스의 경우 롤의 최종 빌런 중 한 명인 강철군주 모데카이저라는 나라의 위험이라는 개념을 초월한 전 세계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보니 아이오니아가 아주 조금이라도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두 나라의 과거 전쟁 결과는 생각보다 재밌으면서도 어이없는 이유에서 결정되었습니다. 과거 라이엇은 세계관 속 분쟁을 유저가 대리 전쟁을 통해 중재한다는 구 설정을 살려 각 국가의 챔피언만으로 구성된 이벤트 매치를 개최한 적이 있는데, 여기서 아이오니아 팀이 이기며 세계관 속 전쟁 속에서도 승리하게 되었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아이템이 바로 쿨감신 아이오니아의 장화였죠. 물론 지금이야 이렐리아가 스웨인팔 날려버린 것에 감명받아 모든 아이오니아인들이 들고 일어나 녹서스를 몰아냈다는 스토리로 변경되었지만, 아이오니아가 피해국이라는 것과 전쟁으로 죽은 희생자들을 생각하면 녹서스의 잘못이 크다는 건 변함이 없는데, 근데 왜 챔피언 라인업만 보면 이쪽이 저 아이오니아가 부른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난 괴물들이 죽는 곳에서 태어났고, 괴물들이 태어나는 곳에서 죽었다. 바닥에 바닥까지 내려가 봤지만 아무것도 없더군. 난 바닥 밑바닥에서 세상을 내려다본다. 난 아직도 바다를 헤매고 있지. 괴물들이 파도 위를 넘실거리는군. 머지않아 물속으로 가라앉게 될 거다. 죄 없는 인간은 없다. 핑계 없는 무덤은 없는 법. 누구든 언젠가는 가라앉기 마련. 이 세계 전체가 물에 가라앉는 광경을 보고 싶군. 이미 한 번 죽었던 몸 또 죽는다 해도 상관없지. 이제 폭풍이 불어오면 아무리 높은 곳에 있어도 피할 수 없을 거다. 함께 가라앉으실까? 젊어 좋구나. 물에 빠졌던 미치광이가 땅을 걷게 됐고 바다는 결코 잊지 않지. 여긴 내 바다다. 다른 누구도 헤엄칠 수 없어. 이 바다는 내 것이다. 내 착살 맛을 보고도 나불대나 볼까? 하든가 빠지든가 마지막으로 심호흡이나 해라. 잔맛을 볼 거다. 어둠에서 벗어난다.